안녕하세요. Week 5 Lesson 2 시작합시다. 자, Make Inferences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Express Opinion 볼까요? 이거 받는 거 맞나요? Make Inference 보죠. 네네네, Make Inference 봤어요. 자, Express Opinion 봅시다. 학생 보기를 전환한 다음에 한번 보죠. 자, discuss questions below with a partner, give your opinion, then choose one question and quote your ideas. If this activity was not assigned,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나가진 않지만, 과제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 채점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랑 같이 하면 되지요. 자, the article states that most schools focus on teaching logical thinking and facts, not creative thinking. Was this true in your school? Give examples of things you did in school. Did you learn logical or creative thinking? 자, 거의 모든 학교에서 logical thinking, 논리적인 사고와 사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네가 다닌 학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Give example. 예를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배웠나요? 아니면 logical thinking을 배웠나요? 논리적인 사고 방법을 배웠나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기록, to record, 빨간 버튼을 누르고 나서 In my school, was this true in your school이라고 물어봤으면 It was true in my school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It was true in my school. My school taught me how to think logical thinkings. 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그잠플은 뭐가 있을까요? 이그잠플이라고 하면 로지컬 씽킹을 배웠다는 예를 들수 있다면 반대로 크리에이티브 씽킹을 안 배웠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흡입 논리 비슷한 건데 추상적인 어떤 의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할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해서 이것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헤어지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의 반대는 무관심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미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무관심과 미움은 같은 것인가요? 라고 본다면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반대말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추상적인 질문에 대답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logical thinking, 논리적인 사고 방법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뭐 창의적인 사고 방식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 예를 어떻게 들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학교 생활을 생각을 해보자면, 크리에이티브 씽킹을 배웠나요? 근데 나는,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지만, 어쨌든,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에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지를 못하겠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가 될까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색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봅니다. 지금 이런 루트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죠? 근데 색다른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본다는 게 크리에이티브 씽킹이다. 갑자기 창의적인 방법으로 넘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이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문제 해결해보자 라고 했다가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는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2번. Do you agree that it's important? 뭐랍니까? Do you agree that it's important to teach creative thinking in schools? 학교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Which of the author's reason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어떤 이유를, 작가가 어떤 이유들을 공감하고 또는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What other reasons do you have for your opinion? 다른 이유들은 있을까요? 학교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뿌리부터 영향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든 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성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피자를 먹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할머니 또는 여러분들 할머니의 뭐 삼촌 세대,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그 3대 위로 올라가는데 본다면 학교에서 점심에 피자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학교에서 아침에 점심 때 피자 줬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밥도 아닌 거, 뭐 영양가도 없는 거, 밀가루 그 덩어리 뭐 해서 뭐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소리를 들었겠죠. 학교에서 피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는 뭐라 그래요? 우와, 야 근데 니네 학교 어디야? 우리 학교 화덕도 있어. 우리 학교 화덕에서 피자 구워줘. 대박, 장난 아니다, 니네 학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음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세대면, 그 전 세대면 피자, 그러면 밀가루 음식 나쁜 거,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피자라 그러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싼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세대라면 냉동식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냉동식품 먹이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 학교에 화덕도 있어. 자, 그게 여러분들 세대죠. 냉동식품으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그 복지, 학생들의 복지 혜택, 회사원의 복지 혜택 이런 것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오면 학교에서 피자 먹었다고 했을 때 비싼 걸 먹였네가 아니라 뭐 영양가도 없는 건 먹였네도 아니고 어디서 냉동식품 데려다 먹였나도 아니에요. 그래? 피자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된 거죠. 그게 크리에이티브 씽킹의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있는 영양사들은 학교에 영양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피자를 먹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교장선생님 세대는 그 영양가도 없다고 엄마들이 싫어할 텐데 그 다음 세대는 그 뭐 얼마나 돈을 아끼려고 그 돈 아껴줘요? 그 피자면 돈이 아껴지나? 좀 아껴야 되지. 뭐 그래 돈 아끼긴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세대는, 그 여러분들 세대는 그래요, 그러면은 피자를 구울 수 있는 오븐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o you agree that important to teach creative thinking in school? 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는 그게 학교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르칠 수는 없죠. 창의적인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이. 마음껏 생각할 수 있게, 마음껏 의견을 피력해도 상처받거나 공격받지 않을
비판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세대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해도 괜찮다. 좀 튀어도 된다. 튀는 거 괜찮은 거다. 다른 생각을 해도 틀린 게 아니다. 라는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왜 호랑이 사진을 보고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에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호랑이, 또는 깜깜한 밤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깜깜해,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기에 배웠기 때문에 뭐 3세, 4세, 5세 전에 받아들였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이유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냥 무서워 그랬으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무서운 게 아니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무서운 거는 감정적인 거고 위험한 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왜 위험한 거죠? 깜깜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하죠? 잘 안 보이니까요. 잘 안 보이면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되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우 무서워, 어우 위험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깜깜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위험할 때가 있고 위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깜깜한 밤이 무섭진 않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자, 호랑이가 무섭나요?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위험한 거죠. 호랑이는 아프리카 새잖아요. 자, 시베리아 벌판에 아니면 산 속에 돌아다니는 호랑이를 무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평화로운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평화롭게 새끼도 기르면서 뽀송뽀송한 그 발로 풀을 밟고 다니면서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나 평화로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앞에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환경이 되겠어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무섭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학교나 여러분들 주위 환경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비논리적인 학습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 편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무서워하면 말을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른들이 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른들의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설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졸리니까 자는 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깜깜하니까 잔다? 그건 논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깜깜하니까 재우고 싶어요. 왜? 피곤하니까. 엄마 아빠 피곤하니까 빨리 잤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어이 무서워 빨리 자자,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잔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이 되고 있죠. 그러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사람들이 흉봐.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요. 그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거를 인식하기만 해도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그 논리라는 그 뿌리가 그다지 그렇게 단단한 뿌리는 아니구나.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두려움을 배웠고, 그게 논리적이지 않는 거라면 사실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면은 조심하면 되죠. 무서운 게 아니죠. 근데 모르면은 무섭게 생각하죠. 네. 그게 깜깜하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하면 그냥 조심하면 되죠.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이제 주위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환경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면 되는데, 깜깜하다고 무서우면 그냥 거기서 경직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깜깜하면 무서워, 아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나의 아이는 주위의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주위의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뭐 이런 데서 이제 오는 무식적으로 이렇게 묻어오는 그런 습관적인 믿음이죠. 이게 반복이 되면 믿음이 돼요.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굳건한 믿음을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아니야, 깜깜하면 무섭지 않은데 엄마는 안 무서운데 깜깜하면 뛰어다니면은 안 되긴 해. 일단 깜깜할 때 뛰어다니면은 더 금방 다칠 수 있으니까 걸어다녀야 돼. 밤에는 뛰지 말고 걸어다녀보자. 불 껐을 때는 걸어다녀보자. 뛰면은 안 보이니까 더 빨리 다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가 무서움에 떠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에 떨어서 내 말을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서 내 말을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어른들이 그거를 굳이 의식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 그냥 습관적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실제로 더 편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이해했을 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더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겁을 주어서 무서워 무서워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약 몰듯이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그냥 무서워 해가지고 뭐죠? 양떼 몰듯이 우르르 몰려와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어려움인지. 어려운 거랑 두려운 거는 다른 거죠. 그죠? 어려워도 너무 즐거운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두려운 거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도 안 하니까. 네, 두려운 거와 어려운 거 그리고 두려운 것과 무서운 거. 두려운 것과 위험한 거 맞아요.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건 마찬가지니까 무섭거나 두려운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칼은 위험하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죠. 사과가 깎아먹을 수 있고 그죠? 아무리 예쁜 케이크라도 칼이 없으면 그 손가락으로 파먹기 시작한다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과 두려운 거 구분을 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씽킹, 로지컬 씽킹 다 좋습니다. 하지만 로지컬 씽킹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지컬 씽킹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은 배움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분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죠? 정말 행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가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된다면. 이런 거를 아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면 그 아이는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Express Opinion 1 봤어요? 자, Express Opinion 2 봅니다. Read a question and give your opinion why you want to paragraph 하겠습니다. Choose your sports you know. Explain how it challenges both the mind and body. 자, 스포츠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의 몸과 마음을 challenge, 도전하게 만들었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달리기,
마인드 앤 바디를 뭐 챌린지 했던 거는 빨리 끝내는 것중 중에 하나를 보자면 달리기가 있죠. 여러분도 오래 달리기 해봤습니까? 뭐 운동장 8바퀴인지 4바퀴인지 도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숏 마라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해내는데야 되는 성취감은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운동만큼 쉽게 가르치는 것도 없죠. 안 하는 그만이잖아요, 안 하면. 그렇죠? 예를 들면 철봉에 매달리는 거 1초면 끝납니다. 나는 1초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달렸다 그냥 똑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싫은 거라면 연습할 만 하잖아요. 그죠? 연습해서 2초 해볼 만 하잖아요. 3초 해볼 만 하고 30초씩 매달려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팔에 알통이 딱 해가지고 턱걸이 맞아요. 턱걸이 아니면 엎드려뻗치기가 아니라 뭐죠? 푸쉬업. 푸쉬업도 있고요. 윗몸일으키기도 있고요. 윗몸일으키기는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누워서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체, 다리, 허리 밑으로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리는 뭐, 다리 운동하는 건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팔힘 주는 거? 맥은 매가리를 못 쳤던 것 같아요. 팀으로 하는 운동과 혼자 하는 운동에 대한 차이도 있죠. 팀으로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재밌기는 해요. 왜 재밌을까요? 덜 외롭죠? 혼자 하는 운동은 멘탈리 챌린지블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내 멘탈을, 내 사고를, 더더욱 외롭게 하기도 하고, 더더욱 힘들게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나밖에 없잖아요. 탓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또 탓을 안 한다면, 격려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 과제로는 나가지 않죠. 네. 교사 채점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Vocabulary practice 한번 볼까요? 시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 읽기 전에 시간이 끝날 것 같긴 합니다. Vocabulary practice, page 34 to 35. Look at the bold-faced word and phrase in the meeting and think about these questions. Which words or phrase do you know the meaning of? 자, 두꺼운 글씨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아는 건 뭐야? Can you use any of the words or phrase in sentences?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있어? 라는 거지. 해봐가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본 거지. 이게 뭔지 얘기해봐가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말장난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대답할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닫기 해놨잖아요. 저장체 출력한 게 없습니다, 선생님. 자, 없습니다. 압니다. 얘는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 거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볼까요?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50초만 더 있으면 25분 지나갑니다. 자, tips for success in college. How to be creative. As you begin college, you will receive lots of advice about how to be a good student. For example, always attend your classes, be organized, and get to know your teachers. This is all great advice, and it will certainly help you to succeed in your classes. But there is another kind of advice that is less common. Advice to help you use what you learn in your classes to make something new and original. The following tips may be the most important ones that you get. Tips on how to be creative.
컬리지에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뭘 배운대요? 많은 조언들을 해준대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이 될지. 하지만 그 제일 평범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조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새롭고 오리지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는 거래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읽을 그 글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팁스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네. 시간 됐죠? 네. 다음 레슨에서 봅시다.